드디어 대한민국 최초 우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사람들은 이소연 박사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주 정거장에 첫 발을 내디딜 때보다 더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 이소연 박사를 무대로 초대하겠습니다. 큰 박수. 네, 안녕하세요. 이소연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이 딱 10주년 되는 날이거든요. 네. 이 뜻깊은 날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5년의 공백이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었던 강연. 다행히 사람들은 우주인 이소연 박사를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바쁜 스케줄도 무리 없이 소화해낸 이소연 박사. 우주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고 들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똑같이 승객자리 아니에요? 오세요. 그리고 이소연 박사가 가장 기다려온 만남. 오늘을 위해 모든 스케줄을 비워놨습니다. 국내 인공위성 스타트업의 대표주자.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우주 산업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민간이 주도한 스타트업은 아직 생소한 분야인데요. 소소형 위성을 관련해서 소소형 위성의 설계, 제작, 그다음에 시험, 발사 및 운용까지 지금 종합적인 종합 솔루션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추후에는 이 초소형 위성을 이용을 해서 각종 우주 임무나 우주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부터 시작해 국내 인공위성 스타트업을 이끄는 사람들. 아, 네. 안 그래도 네. 그때 실리콘밸리 갔을 때 네, 전화하고 만나려고 네. 했는데 네. 그때 못 맞아, 일정 안 돼가지고 못 봤어요. 네, 아, 네. 그 친구구나. 파이팅? 네, 네. 아, 이 밤이 너무 부럽네. 나도 이거 보니까 정말 너무 지금 랩에 있을 때는 이런 방은 항상 함께 있었는데 여기에서 뭘 만들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오, 옵티컬 테이블도 있고. 네, 이거는 이제 저희 선 센서 테스트할 때 각도 맞춰가지고. 오, 짱이다. 있을 거 다 있네. 네. 사실 나는 되게 부러운 게 뭐냐면 우리 때는 이런 걸 아예 생각을 못 했거든요. 한 10년, 15년 전만 돼도. 네네. 네. 저희도 이제 뭐 사업 외적으로 하고 싶은 역할이 좀 좋은 모델이 돼서 저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우주 쪽 산업, 우주 산업 분야로 창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소망? 약간 그런 거. 그러니까. 네. 박 대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 두드렸을 때 들어주는 사람 필요하잖아, 사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인이 가서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하면 쌩 모르는 CEO가 가서 얘기할 때보다 잘 들어주니까. 잘 먹히죠. 어, 잘 먹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주인이다 보니까 전 세계 그 우주 관련된 사람들을 최소한 우주청에 내가 아는 사람이 한 두세 사람 꼭 있어. 꼭 위성은 아니더라도. 뭐 사업이라는 네. 게 그게 제일 뚫기가 힘든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런 게 누구 어떠한 분이 맡아서 해주시면은. 근데 이제 우리 CEO가 나한테 작전을 짜주면 나는 가서 실행을 하고. 여기 아는 사람 있어? 네. 그 사람한테 이 얘기 좀. 네. 한번 해볼게요. 이소연 박사는 오늘 이 짧은 만남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가는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